32번이요. About 4 billion years ago니까요. 대략적으로 40억 년 전쯤에 molecules, 분자들이요. joined, 합쳐졌어요. together, 같이 합쳐져서 to form cells니까요. 세포들을 형성해줬죠. 그렇죠. 한마디로 분자 합쳐서 세포가 됐고요. About 2 billion years later니까요. 대략적으로 20억 년 뒤에요. cells joined, 세포들이 합쳐져서 to form more complex cells니까 다세포가 된 거죠. 그렇죠. 복잡한 세포요. And then, 그리고 나서요. A billion years later니까요. 10억 년 뒤에는요. Three more, these more complex cells. 이 다세포들이 joined, 합쳐져서 to form multicellular organisms니까 다세포 유기체들이 된 거죠. 그렇죠. 생물이 된 거예요. 앞에 내용은 별다른 얘기 없었고요. 그냥 계속 세포부터 합쳐져서 협력 관계에 있어서 더 뛰어난 유기체가 된 거죠. 그렇죠. 진화된 유기체. All of these, 이 모든 것들은요, evolved, 진화를 했대요. 자동사로 끝냈고요. 한마디로 세포든 다세포든 유기체는 다 진화한 건데요. 뭐 때문에요? Because of participating individuals who니까요. 참여하는 개체들이 by working together니까요. 협력을 함으로써 뭐할수 있었대요? Could spread,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죠. 전달할 수 있었어요. Their generic material, 그러니까 그들의 유전 물질들을요. In new, 새롭고도 and more effective니까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을 한 겁니다. 이해됐죠? Fast forward, 이제 명사로, 아니, 명사가 아니라 명령문으로 동사로 걸었죠. 빨리 감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another billion years to our world, 그러니까 우리 세계로 10억 년 빨리 감아라. 즉, 현대로 와보세요. 현재로 와보세요 했고요. Which, 그리고 그 현재라는 세계는요, is full of, 가득 차 있죠. Social animals니까요, 사회적 동물들로 가득 차 있대요. From A to B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개미부터 늑대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동물로 가득 찬 세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대요. The same principle, 똑같은 원칙이요, applies, 적용이 됩니다. Ants and wolves in groups니까요, 그룹, 집단을 이루고 사는 개미와 늑대들은요, can do things,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이란 뒤에서 관계사가 꾸미고 있죠. 어떤 일이요? That no single ant or wolf니까 그 어떤 한 마리의 개미나 늑대도 can do, 할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대요. 한마디로 혼자서는 못하는 걸 여러 명이서 협력해서 할수 있다. 이 얘기 계속하고 있죠. And 그리고요, we humans, 우리 인간들은요, by, 이 부분, cooperating with one another 이었었죠. 서로 협력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은 have become 되고 있는 거죠. The Earth's dominant species니까요. 지구의 지배 계층 종이 되고 있대요. 지구를 지배하는 건 인간이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무슨 얘기였었냐면요. 작은 것이 결합해 큰 것을 이뤘듯이 서로 협력함으로 생물이 진화했다라는 얘기예요. 즉, 협력이 진화의 동기였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스스로 요약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어법이랑 어휘를 짚어드리고 번역 문제까지 가볼게요. 여기서는 앞에 거는 크게 막 볼만한 얘기가 없었는데요. 요 정도는 봐도 되겠죠. 중간에 하나. to 부정사, 결과적인 용법으로 여기도 다 그렇게 쓰긴 썼지만 다 to 부정사로 써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요. 다 결과적으로 뭐가 됐다더라. to 부정사 결과 용법이고요. 얘는 자동사로 썼댔죠. evolved요. 그래서 수동태로 여기 사이에 were가 들어가서 were evolved 되면 안 되고요. because는 접속사기 때문에 전치사처럼 because of가 돼도 안 됩니다. because of 안 돼요. 그리고 participating 있죠. participated 되면 안 되죠. 참여되어진이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본동사죠? spread요. could 뒤에 spread가 본동사니까 spreading이 된다든지 다른 형태 안 되고요. 그리고 위치가 얘 조심해야 되죠. 앞에 world가 있다고 해서 관계 부사처럼 where 나오면 안 돼요. 위치죠, 위치. 그리고 여기
applied가 자동사로 썼습니다. 수동태로 is applied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쓴 거 봐주시고요. 일단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설명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하고 있으면은 일치, 불일치에서 생략해 주시면, 아, 이게 오답으로 곤란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별다른 변형 문제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서 그나마 조금 쉽지만, 조금 쉽지만 어휘 빈칸으로 나온다면요, 사회적인 동물만이 진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셜 부분이 어휘로 나올 수 있게, 어휘 빈칸, 여기 빈칸 작게 뚫어놓고요.